비주얼은 진짜 그냥 김치라니까요. 거의 무슨 그 종갓집 김치야. 오늘은 강아지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무슨 개가 김치를 먹어?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비트, 알배추, 무, 파슬리. 재료는 이게 다예요. 겉보기에만 빨간 김치지 실제로는 강아지들에게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고춧가루는 안 들어가요. 우우사파 여러분 안녕. 지금부터 강아지 김치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체가 예쁘게 갈렸죠. 이거는 비트예요, 비트. 여러분 비트 아시나요? 와우, 피난 것 같아. 비트는 색을 내주는 용도라 소량만 사용할 거예요. 토마토 껍질을 쉽게 깔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물 한 컵 물려 같이 돌리면 껍질 쉽게 까시면 돼요. 금강이가 먹기 좋게 식히겠습니다. 양념을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끓여줄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채 썰어놓은 무랑 파슬리랑 넣고 같이 끓여주면 양념 끝! 너무 간단하죠? 채 썰어놓은 모체를 투하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김치 같지 않나요? 우리 금강이는 야채도 잘 먹는 거 아시죠? 편식이 먹거든요. 김치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제발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맛이 어떨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과일 맛이 좀 나고 야채 맛이 좀 나고 건강한 맛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호기조기 맛있겠다고. 저를 우리 금강이에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이에게로 갑시다!
맛있었어.